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서울대 총장 선거에서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성 후보자는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안정된 상태에서 발전하면서 훌륭하고 선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첫 간선제 총장으로 뽑힌 성낙인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성 이사장님으로 해서 저는 들어오면서 완전 낯선 동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최승임 대리인과 같이 사시는 부인 되시는 박창훈 대표 등에 이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왔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개한 바대로 저는 법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예술의 고향이 따로 되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 교수님들을 오늘 소중한 행사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또 다른 세계에서 만난 학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낙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민성 이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입학식에 초청하길래 역시 법대 교수답게 학사모 가운을 입고 와야 되는가 걱정했는데 완전 딴판이네요. 너무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도심 속의 대학이라는 게 원래 대학이 이 도심 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파리 소르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다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처럼 도심 속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신기원이 새롭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학부 학생들 있죠. 최선임 교수가 제 동생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섯 분의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우리 규빈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섯 분께 감사드립니다. 편히 자리하시기 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입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요. 사회에서 저명한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축사를 들은 만큼 4년 동안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진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